것들은 원하지 않더라. 미일 중 너는 원하지 않다. 아시죠? 미일 중 너는 한 번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국익은 남과 북의 분단이 유지되어지는 분단체제의 현상 유지 전략이 그들에게 국익입니다. 지구지수는 진리입니다. 외교적인 언술체계로서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래도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은 대놓고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외교석상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몽에서 깨어나서 자각을 해야 분단의 문제를 보고 통일 평화를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일 중 너는 한반도의 분단 현상 유지 전략이 그들에게 국익이더라. 이들은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공동체죠. 분단 체제는 평화 체제가 국민 행복의 근원이고 토대입니다. 그러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려면 남과 북이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은 남북의 분단을 남북의 적대로 가르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 1992년도에 여러분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했습니다.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한국 전쟁 당시에 180만의 인민지원군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180만 중에 120만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 전쟁에는 말입니다. 당시에 모택동의 아들 모한영도 참전했습니다. 전사했어요. 그 모한영은 지금도 북측의 평안북도에 묻혀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랬던 중국하고 우리는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무역 규모보다 더 합친 것보다도 더 많죠. 압도적인 관계죠.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한러 수교도 했어요. 한러. 하다못해 말입니다. 저희들은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배했던 일제, 그 일제와 말입니다. 그네들의 단 한마디의 사과, 유감 표명도 없이 어느 엄청난 힘에 밀려서 모든 대학생들이, 전 국민들이 그렇게 한일 수교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에 떠밀려서 우리는 한일 수교도 합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게 가능했어요. 한일 수교도 하고 한중 한러 다 하는데 왜 남과 북은 정상적인 관계를 못 가질까요? 이게 남북의 분단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강제하고 있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엄혹한 걸까요? 분단의 본질과 기원 속성을 제대로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의 속성, 부정, 불신, 정오, 반목과 질서, 비난과 폄하, 적대와 대립, 폭력과 전쟁의 담론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온 국민들한테 매일같이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 방송을 통해서, 종편을 통해서 적대와 정오, 반목과 질시 담론을 계속 가르칩니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신이 엄청나게 만연합니다. 이 적대와 정오, 반목과 질시 담론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들에 그대로 다 발현이 됩니다. 북에 대한 적대, 좋아요. 주입한다 칩시다. 저 적대의 감정, 정오의 관점, 이 담론들 감정은 말입니다. 주입받고 체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발현이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 온전한 공동체는 말입니다. 존중, 신뢰, 나눔과 배려, 관용과 포용, 행복, 협력, 공사랑 행복, 즉 진, 선, 미의 가치 교범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 조직이, 그 가족이, 그 기업이, 그 군대가 어떻게든 온전하고 확대 재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대적 분단체 속에서 이 담론을 절대화합니다. 비정상이에요.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는 극단적 불신사회의 자양분으로서 분단체제의 적대 대결 문화가 존재합니다. 비정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 공동체 신뢰지수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요. 늘 적을 가르치니까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분단 심화와 국가 불신의 만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일 위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책결정 투명성이 2007년 34위였는데 2014년 133위가 되었다. 참혹한 지수죠. 진짜 참혹한 지수죠.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이 2015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에 지수들을 2015년 1월에 발표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책결정 투명성이 2007년 34위가 2014년 133위가 됐다는데요. 이 132위와 134위는 부룬디와 우간다입니다. 그들은 1인당 GDP가 300불이에요. 우리는 1인당 GDP가 28,000불이죠. 진짜 참혹한 지수입니다. 2007년 34위의 정책결정 투명성이 2014년 133위가 되는 이 99계단이 7년 만에 대폭락을 했는데 저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적인 엄청난 문화적 배경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저 7년간 그냥 선거 두 번 했을 뿐이었습니다. 왜 저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기에 저 우리 사회를 압도했던 문화적 담론이 뭐였을까요? 종북 좌파의 담론이었습니다. 분단 심화. 6.15 14가 보정되어 가는 속에서 전쟁 기운이 엄청나게 엄습을 하죠. 진짜 참혹한 것은 여러분, 다보스 포럼의 이 133이라는 지수는 말입니다. 모집단이 몇 개 국가인 줄 아십니까, 여기? 모집단. 모집단이 140개 국가입니다. 당시 저 정치 권력은, 당시 저 정치 권력은 국민들을 진짜 모독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1인당 개인 생산, 1인당 개인 생산성은 말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독일, 이스라엘, 이들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책임성도 높고요. 어릴 때부터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 임무 수행 능력이 진짜 고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은 말입니다. 국가 제도와 딱 결부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국가별 개인당 이런 생산성 하면 60위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60위 정도의 간극을 체제 제도 이 분단 체제의 불합리 몰 가치성이 담보하는 것들입니다. 엄청난 비생산성들을 양산하죠. 분단은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짓과 애국 일상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불신사회 관계파의 공동체 붕괴 근본이 무너지고 기분이 사라진다. 분단을 제가 3시간짜리 2주 강의한다 그랬죠. 이렇게 10분 만에 정리를 했는데요. 진짜 마음이 무겁죠. 안 가르치니까 제가 굉장히 한번 문제제기 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단이라는 것이 저렇더라. 저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려면 통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통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90년도 학력고사 때 문제가 나왔었던 건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말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초기 화면에서 통일정책 상담 바를 원클릭하면 뜹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모른다라는 게 중요하죠. 전국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공포까지 했어요. 1990년도에는 학력고사 문제를 낼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안 가르쳐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살짝 가르칩니다. 또 이유도 안 가르쳐요. 대부분 다 잊혀졌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발표가 된 국회에서 공포한 통일 방안으로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몰라요. 분단을 넘어서 통일 방안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르칠까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왜 그 통일 교육은 하지 않고 분단 심화의 교육,
남북의 이질성 심화의 교육, 적대 교육, 반목과 질시 정오의 교육을 확산시켰을까요? 분단 체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참혹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북 간에는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통일의 개념을 우리는 대부분 완전 통일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가 통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을 해요.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 이거 수십 년 해야 됩니다. 수십 년. 화해 협력, 교류 심화, 경제 협력,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20개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여행하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기, 그 시기를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의 시기로 봅니다. 저거 수십 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2007년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2007년 당시에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북측을 다녀왔던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엄청난 교류 협력의 문화가 있었죠. 그런 시기들을 최소한 20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이 화해 협력의 시기입니다. 이 화해 협력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됐을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평화체제가 된다. 즉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도의 신뢰가 되었을 때 남북연합으로 가자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남북연합은 기존의 남과 북의 양 지역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 일체의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남북 양 지역 정부의 상위에다가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와 같은 세계의 회의체들을 상징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족의 통일 문제를 전담케 하는 것. 이게 남북연합이에요. 이 남북연합을 또 1, 20년 하다가 완전 통일은 진짜 완벽하게 휴전선 허물고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제도, 한 사람의 대통령, 단일한 정치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결정하게 하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개념입니다. 오랜 평화의 제도화 과정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설정하는 통일은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의 오랜 과정, 즉 평화가 통일이다라고 가르쳐요. 이 완전 통일의 저것도 순간 시간입니다. 그 이유도 평화의 제도화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십시오. 통일 통일 그러면 평화 평화 평화로 대체를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쉬운 통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되겠어요 쟤들하고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 통일의 개념을 평화 공존으로 본다라면 쉽습니다. 왜? 오랜 평화의 제도와 과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눈앞에 통일은 평화가 통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 평화가 통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과 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 2단계 남북연합의 단계까지 합의를 했어요.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즉 남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존재합니다.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어요. 이게 바로 2항인데요. 6.15선 2항인데요.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전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을 한다. 남측의 연합장. 사실은 낮은 단계 연방전의 개념은 없던 개념을 연합제와 조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단순화시켜 보면 결론적으로는 남과 북은 이미 화해 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는 같이 갑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6.15 공동선언 2항입니다. 합의한 통일 방안도 있어요. 왜 남과 북은 평화의 제도와 통일이 안 될까요?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남북이 합의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상호 존중이면 됩니다. 이 오랜 과정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안에 여러분 이 안에 통일 비용론을 상정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정설 상식으로 통용되는 통일 비용론은 거짓 담론입니다. 허구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통일 비용론의 전제적 개념은 뭔지 아세요?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북한이 2500만 인민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올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매년 세금을 몇백만 원,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통일 비용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죠. 정치적 공세이죠. 그리고 군사적 심리전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군사적 심리전을 일반 국민들의 통일 담론으로 가져와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진짜 비극이에요.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당시에는 통일비용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이 과정에 상호존중의 마음 하나만 됩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통일비용론은 북한 붕괴론을 근저로 해서 굉장한 활약을 냈습니다. 반통일담론으로서 국민들의 뇌리를 확실히 박아버렸죠. 우리 국민들을 통일 문제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냈습니다. 반통일 남론이었으니까요. 내가 왜 저 따위 놈들한테 통일 세금을 내야 돼? 필요 없어. 그런 통일 필요 없지 않아. 통일 문제로부터 다 등을 돌리겠다라는 게 바로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 통일 비용론의 반통일 남론적 성격이었다랍니다. 소개만 했습니다. 예. 평화와 통일들의 상호존중, 발언 북한 이건 건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평화 없이는 대한민국 섬나라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도 아실 거고요. 상호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섬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진짜 서글픈 건 민족의 정신사를 다 갈랐다라는 거, 왜곡했다라는 거. 왜 분단은 통일운동은 왜 독립운동인가? 일제 식민사관들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민족사관을 한 번도 성립시켜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도 똑같이 한사군의 위치를 대동강 북측에서 다 잡았을 겁니다. 한무제 한사군 역사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48년 8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은 초중고에서 가르쳤던 그 역사교과서는 다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던 역사교과서였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역사를 못 써봤어요.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 그대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상식으로 배웠던 진실로 배웠던 얼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대동강 위에 청천강의 광역을 그곳이 전쟁터라고 배웠죠. 그런데 명나라의 대명일 통제에는 대련 위에 요동반도 요서 그 지역을 살수로 보고 살수란 지명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제 36년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전히 진리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진리와 상식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북측은 고구려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삼국시대를 가르치죠. 북측은 삼국시대를 일제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원본을 다 조작해서 해례본으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그 해례본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삼국시대가 없습니다. 존재는 하죠. 고구려 시대를 가르칩니다. 그들의 상식은. 고구려 밑에 백제와 신라가 붙어있었고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하고 민족의 광역권을 동북삼성의 만주, 부여적 고조선의 역사 그것이 아닌 대동강 이남으로 끊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실이고 상식이고 우리는 삼국시대가 진실과 상식이죠. 이 다름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 말은 민족의 정신사가 진짜 엄청 많이 왜곡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최소한 고토해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정신사만이라도.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모택동도 주월래도 그 시기에는 말입니다. 동북공정 나오기 훨씬 전에는 만주의 역사, 동북삼성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다. 다 인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분단이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폐해들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상호존중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분단체제는 말입니다. 철저한 상호작용의 관계인데 분단체제는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분단체제는 엄혹한
적대적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북측하고 공식적인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세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인데요. 남북이 공식적인 협상에 대입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주제들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국민들하고 상식적으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게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국익적 관점이라는 것. 불편한 진실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체적 북한 문제 북맹,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은 구조적 문제 체제적 외교이더라. 북한은 과학인가 정치인가. 북한에 보도 언론은 없다. 여러분들 혹시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영화 있죠? 택시 운전사 보셨습니까?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지금도 제 고향 대구에 가면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광주 폭동이에요. 여전히 빨갱이들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한 지수로 60% 그렇게 믿습니다. 어른들. 광주 사태, 광주 폭동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 단순한 진리가 국민 상식이 되기까지 아직도 제 고향에는 광주 폭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월호 아이들 당시에 나왔을 때 기레기라는 말이 있었죠. 기자 쓰레기. 진실 보도를 하자는 기레기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70년 분단체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 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곳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단체제 심화가 중요하죠. 북에 대한 무지. 단순하게 이런 우리가 북한의 정부 예산 규모를 알까요? 경제구조, 산업구조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저 정도는 알 것 같죠? 몰라요. 왜 북측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다. 고도 20단주의 체제다. 그것을 압도하는 그들은 군사국가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유일 군사적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전쟁을 여전히 스스로는 쉬지 못한다 그래요. 미국과의 전쟁을 쉬지 못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군사국가로 갔어요. 군사국가 하지 않으면 바로 맞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사국가이기 때문에 여한의 어떠한 내용도 발표하면 미국에게는 군사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제가 2004년, 2003년 10월에 대통령님께 보고 있던 한 보고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지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게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와이프 이름조차도 전 틀리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한 거긴 하지만 제가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유관정보부처 북한 관련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만들어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2003년 10월 보고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내 고용기라는 사람을 고영희로 보고했어요. 김정남, 김설성,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라고 3남 2녀가 있죠. 당시 제가 보고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보는 김정운, 김애정으로 보고했었습니다. 뭐 이름에 한자씩 틀렸죠. 이 이름 한자 틀리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정도도 모른다는 게 문제일까요? 아이들 이름조차 몰라요. 다 감청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럼 그걸 모르면 북한의 군사 체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무지가 재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허접한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적대적 관점에서 대립적 관점에서 비교적 관점에서 막 봅니다. 진짜 심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기준의 관점. 여러분 남과 북은 말입니다. 체제와 제도가 달라요. 체제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양식, 가치규범, 진선미의 기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노동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임금과 가치가 되는 개념. 그들은 노동을 돈으로 사고 팔지 않죠. 오히려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를 저열하게 봐요. 이 기본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국가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국가 정부, 그들에게 국가는 뭐죠? 그들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진선미예요. 그게 PT 독재가 국가예요. 우리는 국가 아니죠. 정치의 개념이 서로 달라요. 정치의 개념이. 자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 개인적 자유, 자유죠. 그들은 사상 속에서의 자유, 공동체 속에서의 자유를 그래요. 자유는 자유지 말이야. 무슨 공동체 속에서, 집단 속에서 자유를 이야기해요. 어렵죠. 이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개념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 많은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기준의 관점은 그걸 모르면 일방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의 상식이라는 것이 저 사회 속에서도 상식일까? 항상 상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뭘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일반인이 보편인이 하는 것들이 저 사회 속에서는 특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다와 이상하지 않다의 기준이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의 차이, 다름을 틀림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일방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측을 몰라요. 최소한 북한의 국가 전략이 뭔지, 북한의 대미 전략이 뭔지, 북한의 대남 전략이 뭔지 진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헐벗고 굶주리는 찌질한 루저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존재해야 되죠. 진실은 진짜 그럴까요?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입장이 못 써봤잖아요. 그들이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이, 어떤 접촉면들도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6.27호세의 분단체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틀린 손은 없죠. 다른 손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차이는 다름, 차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 이런 거고요. 이거 개념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꼭 시간 나시면, 네, 사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 보고 끝낼 텐데요. 북한의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단체제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핵, 미사일만 계속 보여줍니다. 어묵한 전쟁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다만 전쟁 위기가 있을 뿐입니다. 전쟁 위기는 분단체제가 항상 일상적으로 구조하는 위기입니다. 분단체제의 근본 모순은 전쟁 모순이에요. 전쟁은 없습니다. 다만 전쟁 위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분단체제가 작동하는 목적이니까요. 북측은 사실은 이 정치 군사적 위기 이면에 배후에 엄청난 경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전면화시켰어요. 이 변화들 속에서 북한의 경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잖아요. 구글에서 북한 여행 같은 거 한번 쳐보십시오. 2011년부터 북측이 여행을 열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네이버 말고 말입니다. 구글에서 북한 여행 쳐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고 다 가잖아요. 물론 미국도 지난 9월 1일 이후로 북한, 미국 여행, 미국 사람들이 북한 여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 다 간다 말입니다. 그들이 북측을 다녀와서 써온 여행기, 기행문,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 넘쳐납니다. 구글에서 북한 여행 치면은 관련 이미지부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둘 서핑하다 보면은 읽게 되면은 간접적이나마 해외 관광객들이 북한에 가서 느끼는 감정들을 같이 보게 되고, 여행기를 읽게 되면서 그 변화들을 간접적이나마 보게 될 겁니다. 물질적인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식량난이 호전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대무역 규모가 최대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들, WFAO, 우리 코트라 여러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의회조사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5년 7월 발표입니다. 북한 경제상황 호전, 주민생활 향상, 산업의 시장윤리 개정 계획조치, 경제생계의 창출, 처분권 사적 소유 인정, 대규모 건설공 서붐, 김정은 정권이 북한제의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식량난이 또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들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손전화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카드 결제를 하고,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이 변화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적대적 분단체제가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자급자족의 자립경제를
국가 전략, 국가 경제 전략이지 않습니까? 자급자족의 자립 경제의 국가 경제 전략인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뭔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 정책 리소스들 분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죠. 왜 북한을 여행하는 해외 관광객은 이런 사진을 여행기에 올려놨을까요? 본인의 전통적인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헐벗고 굶주림의 대명사이잖아요. 근데 저곳에도 카트를 쓰더라. 슈퍼가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죠. 그만큼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 사진 보고 이제 대충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요. 해외 관광객들이 평양국제순환공항에 나와가지고 심카드 사면은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유튜브, 모든 SNS 다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일상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이니까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평양의 공원에 가족의 모습을 아시프레스 중국 기자회가 찍었습니다. 폴더인 2G폰과 카메라를 들고 있고 캠코더를 들고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북측 애들 이렇진 않죠.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북측 애들은 그냥 헐벗고 굶주림 굉장히 그런 걸로 봅니다만은 뭘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애들은 이런 애 정도는 북한 애로 볼 수 있습니다. 아저씨도 북한 사람 같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이들, 우리가 적대대 분단체 속에서 가려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조차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9월 달에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12년 의무교육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9월 학기고요. 그들은 만 나이를 씁니다. 만 나이. 특이한 건 12년 의무교육제인데 유치원이 2년제입니다. 높은반 유치원부터. 우리 나이로 치면 6살입니다. 아니, 7살입니다. 그리고 소학교 5년. 소학교 5년 같은 경우에 한 선생님 밑에서 한 선생님, 한 담임선생님 밑에서 한 반 아이들하고 5년을 같이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중학교 6년제 거기에서 한 담임선생님 밑에서 한 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5월 달 페이스북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이건 고등중학교 학생들 같아요. 저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뭐 비슷하죠. 물질적 조건이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특별히 다른 게 없겠죠. 예, 관광객 찍은 사진들이니까 보고 끝내겠습니다. 대동강 맥주 축전인데요. 대동강 맥주는 맛있습니다. 제가 개성공단 4년 있으면서 말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나올 때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 트렁크에 대동강 맥주 보통 서너 박스는 항상 싣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게 한 병에 1,000원이면 돼요. 한 달러. 60병을 사오면 6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5병씩, 3병씩 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4년간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요. 그거 드신 분들은 다 똑같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진짜 맛있다고. 임상적으로 승립된 거니까 맛있는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십시오. 나중에. 대동강 맥주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동강 맥주 말고도 흑맥주는 7번이고요. 평양맥주, 용성맥주, 봉화맥주 많습니다. 금강맥주. 예, 이거 뭐 이게 이제 북한 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기본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사회주의 경제 기본 안다는 건 진짜 어려운데 이거 파는 걸까요? 국가가 공급하는 걸까요? 기본 국가가 공급하는 겁니다. 저 경제라는 것은 상품 공급권으로 다 유지되는 겁니다. 예, 똑같지만 이게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게 다릅니다. 호주의 모 교수가 7년 만에 갔는데 택시 매주면 호주 수도 캔버라보다 많은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진짜 멋진 여행을 원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것이다. 선입견들은 산산조각 났다. 무서운 나라 매우 개방되고 친절했다. 진짜 제가 동의되는 구절이 그들은 매우 개방되고 친절했다. 저겁니다. 우리는 북측이 굉장히 폐쇄, 고립, 은둔 이렇게 설명해요. 진짜 북측 사람들은 개방적입니다. 진짜 개방적입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폐쇄적일 뿐인 거예요. 예.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이거는 일본 사람인데요. 이것도 관광 상품입니다. 어느 돈이 무슨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짓고 있겠죠. 어디에서 돈이 생겼을까요? 왜 저 돈이 저렇게 투입될 수 있을까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학생들. 북측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2011년부터 국가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급 관광 특구로 지금 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산입니다. 원산. 지금까지 도시를 봐줬습니다. 마지막 네 장의 사진은 북중 국경지대 중국 측에서 압록강 두만강 강 건너 중 북측을 찍은 사진들 보겠습니다. 2015년 7월달 양강도 해산이면 압록강 상류쯤 됩니다. 압록강 상류에서 북측을 보고 찍은 망원렌즈로 땡긴 사진들입니다. 그냥 시골의 장터하고 비슷하겠죠. 이 사진을 땡겨보니까 가족들끼리 카드치는 모습인데요. 북측은 참고로 화투를 치지 않습니다. 외색이라고 해서 화투 치지 않고 카드는 놀이문화로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측에도 복권 제도가 있습니다. 복권 같은 거 합니다. 학생들, 우리 소학교 학생들 뭐 식목행사하고 도시락 먹고 집에 가는 모습이고 이거는 무산이면 두만강 상류 정도 되겠습니다. 강 건너 추석 성묘행렬인데요. 북측에서는 주로 추석 날 차례를 집에서 지내지 않고 성묘를 산에서 주로 합니다. 예.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빠르게 했습니다. 분단은 관념과 허구입니다. 통일과 평화가 진리입니다. 통일은 평화죠.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는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의 정신 하나면 됩니다. 결국 통일은 상호 존중으로 시작되고 상호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그 과정은 남과 북이 무궁번영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아주 영세한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조차도 2년이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 능력과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견 기업들이 북측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경제가 가져다 줄 엄청난 미래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남북이 평화기지로 하게 되면 뭐 20년, 25년 안에 G7에 능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러시아의 사회과학원이 남북이 평화기지로 하게 되면 G5 안에 되는 거 15년이면 된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말입니다. 남북이 지금 당장 평화체제로 가서 군사력을 합쳐버리면 남북의 군사력을 합치면 세계 몇 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게 될까요? 4위가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우리가 남북이 군사력을 담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과 북의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약소국이죠. 남과 북이 평화라고 하게 되면 진짜 어마무시한 역량을 가진 8천만을 담보하는 지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죠.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요. 주최 측에서 책을 세 권을 준비했어요. 교성단 사람들이라고 제가 쓴 책을 준비했는데 예, 지금 열강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간단하게 세 분만 질문을 받고 그분들께는 특별히 미리 준비한 선생님 사인이 들어간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개성공단 쪽에서 예. 가동이 저희가 중단한 이후로도 가동이 계속 되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그 기업들하고 북한하고 이제 그 모종의 이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700에서 800 1인당 그 인건비를 이제 700에서 800불을 주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이 이렇게 타협이 되고 여건이 개선이 된다 그래도 아마 북한에서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신동아 기자들이 그 중국 측 인사들의 얘기를 듣고 네. 그러니까 단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논조를 제가 들었고 또 금강산 관광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뭐 미국 우리나라 사람들만 빼고는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네. 다 가는 데인데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결국 박왕자 씨의 네. 그 저 말하자면 네, 그 맞습니다. 충격 사건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됐는데 제가 그 아산 현대 아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들었더니 북한 군인들도 뭐 그 저 고성에 가는 우리 금강산 관광객 음주 운전 때문에 예, 몇 명이 막 죽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그냥 그거 보험 처리하고 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이제 네. 했다는 사실은 저도 사실 신문을 꽤나 보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그렇죠.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을 오픈시켜서 박왕자 사건이 무슨 절대 무슨 예, 그 그런 악의의 어떤 그, 그런 그 시발이 돼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다. 네. 우발적인 그런 그 정황에 대한 얘기들은 뭐 네. 예, 굉장히 뭐 예, 다 누구나 들으면은 아 그거는 정말 우발적인 거다. 그 옷차림도 뭐 북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뭐 그 말하자면 이렇게 탈북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죽은 건데 남한 사람으로 오인해서 죽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저 발동이 걸리려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해야 예 그게 이제 네. 다시 제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동아 기자의 그 논조는 결국 개성공단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신동아 기자 또한 마찬가지로 돈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돈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보기 때문에 북측이 개성공단을 왜 했는가에 대한 본질을 들여다보면 북측은 개성공단을 합니다.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도 유효하죠. 다만 많이 올라가지고 15만 원 2015년 기준 줬었는데 그 사이 또 올랐겠죠. 어느 정도는. 2003년도 200에서 250불 정도 줄 수 있었으면 2011년 제가 협상을 많이 하던 시절에 우리 기업들한테 물으면 4,500불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어요. 4,5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돈과 경제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만나서 풀면 됩니다. 만나기도 전에 이런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 뭐 구름 잡는 소리이고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이 나기 전에 이미 올해 초부터 2, 3, 4월부터 중국의 오달을 받아가지고 원부자재 받아가지고 개성공단에서 임가공해서 나갔다. 사실은 중국의 임가공 땅 가지고 했던 거 개성공단에 남북 경협했던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했던 것이고요. 방법의 절차의 문제가 아니죠.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북측이 이만큼 우리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무조건 낮게 받을 겁니다. 최초의 개성을 했던 6.15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특혜적 조치를 내놓겠다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특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적 관점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도 경제적 문제 필요하기 때문에 맞추면 되겠죠.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 맞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건은 2008년 7월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2008년 7월 이전에 2008년 2월에 개성공단 전면 동결시키고 남북 당국 관계가 언제 대립적인 적대적 국면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모릅니다. 언론도 모릅니다. 사실은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새 정부는 2008년 2월 23일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측을 공식적으로 주적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6.15 14고 다 필요 없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참여 10년 퍼주기였고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끝이죠. 남북 당국 관계 파탄 내겠다는 거죠. 모든 합의들 부정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2008년 7월 박왕자 사건은 빌미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정부 시기 2002년 월드컵 4강 하던 날 우리하고 터키하고 3, 4위 하던 날 서해에서 2차 교전이 있었죠. 그 많은 엄혹한 남과 북의 여러 군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고 다시 지혜를 모아서 화해협력 기조로 가고 했지 않습니까? 박왕자 사건 같은 경우에 진짜 알아야 될 것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남과 북이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제가 개성공단에서 있을 때인데요. 현대아산하고 국정원하고 통일부 다 들어가고 북측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사과 세 가지였습니다. 진상규명은 남북이 합의해서 다 됐어요. 아, 이러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미명 속에서 군사 분계, 군사 작전구에 들어갔고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뭐 설악했는데 뛰었고 하여튼 우발적으로 정말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났다. 그래서 맞았다. 누군가는 뭐 왜 갔을까? 뭐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건의 진상은 규명이 됐어요. 두 번째, 유감 표명. 그래서 금강산 지구 북측 사령관이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요. 이명박 정부가 적절치 않다. 금강산 지구 전부 전체를 책임지는 사령관이 그러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더 고위급에서 그걸 해야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1년간 그렇게 열지 않죠. 현정원 회장이 직접 북측을 찾아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납니다. 가서 도무지 우리가 힘들게 됐으니까 국방위원장께서 진짜 도와달라. 남측 새 정부에서는 금강산 지구사령관에 너무 낮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발 방지와 유관평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재개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진짜 고심 끝에 내가 유감 표명하고 내가 재발 방지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남측 정부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넣어요. 받아왔잖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건 맞는데 정부 대 정부로서 우리 정부한테 준 게 아니고 개인인 당신한테 준 거 아이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로서 받고 싶대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한창 공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시에 언론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언론도 아무도 모르는 북측이 남측의 당국자를 개성으로 부릅니다. 북측 불러요. 문서로 보장을 해줍니다. 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발 방지, 유감, 그 문서로 직접 당국 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쌩 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은 빌미였습니다. 금강산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분단체제 재개되니까는 금강산 관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빌미로서 그랬던 것이고 모든 조건을 북측이 하겠다고 문서로 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쌩 까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퍼주기 남론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 줄 달러 박사의 관점 속에서 자국의 국민은 지난 9월 1일 이전까지 마음껏 북측을 여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미국 북측에 가서 쓰는 여러 많은 돈들은 달러 박스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쓰는 건 달러 박스입니까? 그 웃기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남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중, 한일, 한로 다 되지만 남북의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는 여지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미국의 하원 대표단, 미 국무부 차관보 일관된 이야기가 뭡니까? 남북관계 정상화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 아예 대화의 틀 자체를 부정하죠. 지금은 전쟁의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대화 말도 못 끊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미 전쟁의 위기의 프레임에 갇혀있죠. 이것이 분단체제가 유지되어지는 비기들이죠. 네, 그 정도 얘기를 책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글이 남았습니다. 이거 예, 그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두 분도 짧게 한번 질문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저 아까부터 손 드셨던 예. 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집권기 이후에도 북측의 그런 평화적인 의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는 없었는지 기조 변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떤 기조의 변화 한 가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북은 핵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북은 미사일을 왜 쏠까요? 북은 왜 미사일을 쏘는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가? 핵은 전쟁일까요? 안보일까요? 평화일까요?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냥 미사일 올릴 때마다 새끼들 또 도발했네, 나쁜 새끼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왜 쏘는지를 알아야
안 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은 핵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전 세계적인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1000기, 1200기, 아니 8000기, 1000개, 12000기 뭐 핵 미사일 다 갖고 있는데 왜 굳이 가지려고 할까요? 북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북의 입장에서는 핵과 ICBM이 그들이 쓰는, 그들은 안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보위라는 말을 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은 보위라 그래요. 자국의 자주국방이라 그래요. 자주국방. 자, 여기서 말입니다. 야, 필요 없어. 니들은 나쁜 놈들이잖아. 니들이 무슨 자주국방이 있고 무슨 보위가 있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부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 쟤들도 안보가 필요하겠지. 쟤네들도 자주국방이 필요하겠지. 라고 본다라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문제인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최소 20기에서 약 60기 정도가 있지 않겠는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핵보유국 인정하지 않죠. 여러 점 왜곡된 담론이 하나 있습니다. 쏘기만 하면은 핵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뭐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가당찮은 이야기예요. 핵보유국가라는 것은 핵보유국가로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핵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유엔이 뭐 돈을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핵 보유국가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공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누가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게임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북측은 왜 시위할까요, 저거? 수소폭탄을 시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2, 14를 막 올리고 왜 그럴까요? 돈이 나만 압니까? 그들은 왜 미사일을 쏘는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쏘면 그냥 우리가 도발했다 그러는데 왜 도발했을까요, 그러면? 왜 도발했을까요? 자, 호시탐탐 적화 야욕에 정말 호전적인 놈들이죠.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왜 실전에 쓰지 않을까요? 실전에 쓰게 되면 자기들도 맞아가지고 죽죠. 그래서 안 쓰죠. 그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미사일 시위를 할까요? 진짜 불편한 진실에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북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북한은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난 이후에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항상 똑같은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그들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로 그럽니다.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적 긴장과 적대의 모든 형식적 원인은 전쟁을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 상황에 문제가 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게 되면 미국과의 모든 적대관계가 사라진다.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맺자라고 계속 유엔총회에서 계속 연설을 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91년 이후에 일관되게 미국에 대해서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면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더라도 만나서 평화협정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평화협정을 안 맺을까요, 미국은? 팩트는 그들은 일관되게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어요. 평화협정이 진실이잖아요. 휴전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대가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적대를 정상적인 관계로 내려놓고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왜 우리는 미국은 그 협정의 당사자로서 필요 없어? 왜 안 맺어줬을까요?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분단체제가 허물어지잖아요. 이 땅에 평화체제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버리면 북한을 깡패국가 러그스테이트로 만들어놓고 동북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을 마음껏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개입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단체제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북측의 일관된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위한 협상 제의에 미국은 나서지 않았어요. 그것을 포장을 했어요. 어떻게?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서. 전략적 인내. 필요 없어. 핵이라 내놔라. 좋아. 우리 핵 내려놓게. 우리 핵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가 핵을 내려놓겠으니까 너네들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적대, 전쟁하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해라. 이 상호 일괄 타결해버리자. 그게 바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6자회담 두 합의예요. 이거 누가 깼습니까? 미국이 깨버렸잖아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다른 거 딱 하나예요.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미 군사전략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구걸하지 않겠다. 미국이 평화협정에 나올 일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평화협정을 위한 체결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다. 그들도 불안해야 된다.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적대할 수 있죠. 휴전, 전쟁을 못 끝내기 때문에 상호 적대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적대가 당연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북한이 마음을 먹으면 때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만 미국이 불안해서 비정상적인 휴전 상황, 전쟁 중인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측은 미국에게 야, 우린 이만큼 쏠 수 있다? 이만큼 올릴 수 있어? 우리 괌 주변에 공해상에 네발 탄착할 수 있어? 이래도 평화협정 안 맺을래?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까? 이해가 어려워요? 쉽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북핵 미사일 문제의 본질이죠. 그런데 분단체제는 절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미동맹적 관점 속에서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가 생존이 어떻게 됐든 그냥 나쁜 새끼들 또 도발했네 이거면 끝이죠. 그래서는 문제의 해법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혹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미국 입장에서 딱 하나였어요. 좋아. 그러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의 물리적인 관계장치였던 주한미군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죠. 이거 우리 주한미군을 주둔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누구하고? 클린턴하고. 그것이 바로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입니다. 공동 커뮤니케. 당시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측의 조명록 차수, 지금은 죽었습니다.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을 만나가지고 이걸 상호 합의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대선에서 엘 고어가 낙선하고 부시가 등장해요. 부시가 등장해서 다시 이 2000년 10월 북미 공동 꼬밀기를 다시 부정해버려요.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위상, 성격을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유지군적 성격으로서 유엔 평화유지군적 성격으로서 존재한다라면 우리 인정해줄게 라는 상호 양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시가 등장해서 다 엎어버리고 다시 깡패 국가로 설정하면서 악의 축 이야기하면서 다시 적대로 몰아갔어요. 모든 게 또 물 건너가버렸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다른 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때의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건 가설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저들은 그 왜 나오겠습니까? 저들도 백척간두에 서봐야 몸이 달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핵, 수포, SLBM, ICBM을 가지고 자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외교,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국방.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 조건의 하나는 평화이죠. 평화. 그렇다면 저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강제하고 있는 수단이라면 미국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전쟁만은 안 된다. No war.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체결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같이 처리하자. 그렇게 가야 되죠. 계속 나쁜 놈 많이 이야기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책 한 권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예. 하실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십시오. 예. 굉장히 예, 집에 가고 싶어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죠. 예. 뭐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진짜 궁금한 거. 예. 네.
오늘 위원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그 우리나라 기업인과 또 정부에서 10년 넘게 남북 경협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응하지 않다가 2000년에 들어서 갑자기 북한이 그 공동선을 통해서 그 남북 경협에 그 응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본질을 말씀드리면 미국 문제입니다. 미국 문제. 북측이 판단하고 있는 미국 문제는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결국 우리가 아닌 미국이죠. 적대관계의 본질도 미북 북미 간의 문제로 봐요. 남북이 아무리 잘 지내봐야 미국이 엎어버리면 한미동맹적 관점 속에서 따라가더라 이거죠. 전시작전 지휘권이라는 게 있죠. 군사적 적대가 만연하는데 그 전작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말입니다. 유사시에 대한 판단도 유사시가 되면 특전사, 수방사를 제외한 모든 군인들은 미국 대통령이 다 지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광주 당시에도 부대 이동에 대해서도 미국이 다 용인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군사적 적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남측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나. 전시작전권에 먼저 한미동맹의 관계,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문제, 소파의 문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북측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 문제를 타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코리아 패싱, 통미복남 이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다 통미복남이란 말은 북측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언론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아주 뭐 좀 슬픈 이야기죠. 본질적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남북 경협을 통해서 개성공단 같은 걸 통해서 평화의 제도화를 한번 가보자 했던 것은 분단 60년 만에 최초로 남북의 양 정상이 합의를 냈어요.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통일 방안도 합의를 하고 다섯 가지 엄청난 합의를 하죠. 그러면서 북측은 물리적 공단으로서 개성공단 같은 게 한 10개 20개 정도 되면은 물리적으로 적대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120 몇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닫을 수 있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측은 2003년에 착공해가지고 2004년, 5년, 6년, 7년 계속했을 때 2007년 14선언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측은 굉장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였습니다. 최초에 개성공단 합의할 때 속도가 이렇게 느리라고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국가적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팍팍팍 못 들어오느냐. 국가가 나서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보내주고 개성공단 같은 거 두 개, 세 개를 빨리 만들어야 평화의 제도화가 물리적으로 강제되지 않겠느냐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신뢰가 쌓이면은 차근차근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최초의 6.15 공동선언에 지금 입각해서 평화의 제도화적 관점에서 개성공단 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늦어지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건 정상회담 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북측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의 제도화가 관건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북측은 말입니다.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의 불행의 근원을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그 비정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혹하게 그들이 그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물리적 구조 자체가 분단체제 속에서 찾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로 가야만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통일과 평화에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듭니다. 다만 적대적 분단체제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냥 모두 왜곡해버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만약에 김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하고자 했다? 돌맞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과 상식의 엄청난 간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매일같이 양산되어지는 북한과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분단체제는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엄청난 정신적 폭력을 받았을 거예요. 믿기 싫고 그냥 짜증나고 계속 이걸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매일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정부에서 비서관 차관보를 했던 사람이, 학자였던 사람이 매일같이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 폭력이에요. 두려움이기도 하죠. 진실과 상식은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분단체제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지점을 제가 소개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체화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오늘의 강의 두 시간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진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강의들 들으시네요. 주제가 그렇죠. 즐겁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낙관합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진실의 힘은 진짜 큽니다. 고도화된 SNS 사회 속에서 파급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상식을 추구하는 정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가리진 않을 거예요. 그 한미동맹의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국익인 평화 생존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사고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고 많은 마음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